현채야, 밥 먹으러 가자. 응. 빨리 해. 이 곰탱아. 죄인 거 아니야. 진급시험이고 어쩌고 하는 건 다 핑계야, 핑계. 아니야. 시험 친다고 그랬어. 네가 달리 곰탱이냐? 너무 실수한 거 아니지? 나 하란 대로 했어? 응. 카페에서 만나서 그리고 어디로 갔어? 봄날은 간다 봤어. 네가 그거 보래매. 팝콘도 안 샀어. 나 팝콘 씻는 소리 시끄럽다고 네가 막 그랬잖아. 옷은? 네가 엘레강스하게 입으라며. 머리도 고데기로 막 이렇게 하고 그랬어. 응? 저기 속초 맞죠? 그쵸? 근데 저기가 이게 아빠랑 한번 가본 데 있거든요? 오징어 진짜 맛있어요. 그래서? 네. 어쩌냐? 차를 긁어놨네? 뭐 쓴 차인데. 이상하네. 분위기 좋았는데. 어, 그렇달까? 이 노래 좋아하세요? 예. 선율이 참 아름다운 것 같아요. 이 노래 듣고 있으면 영화의 한 장면이 저절로 떠오르는 게 황량한 사막, 허공을 가로지르는 부메랑. 아? 알아요, 알아요. 이 노래 진짜 좋은 노래잖아요. 특히 이 부분. 밤중에 막 혼자 있는데 이 노래가 흘러나오면 기분이 막 이상해져. 그러니까 뭐랄까 막 기분이 기분이 졸라 슬퍼져요. 이상해. 정말 이상해. 뭐가? 너 절대로 빠지는 얼굴이 아니거든? 너 혹시 나 모르는 무슨 치명적인 하자라도 있는 거 아니니? 방구가 컨트롤이 안 된다거나 뭐. 너무해. 기다려주지도 않고. 왜 그래? 그래서 안 먹고 있잖아. 똑같이 살렸고 뭐. 그냥 이거 샀어. 그래. 대디다. 이거 먹고 가다가. 안 돼. 나 내일부터 야간이란 말이야. 아이, 꼭 필요한 책이라서 그래. 그럼 다른 사람 시키면 되잖아. 춘천엔 도서관이 없어? 아빠! 나 너 그거 들었냐? 뭐야 언니? 현채 제가 초등학교 때 짝사랑하던 남자애가 연극을 하자는 말을 해가지고 선녀와 나무꾼에서 글쎄 네. 나무를 했댄다, 나무. 사제인 그 얼굴에 선녀는 좀 무리였겠지? 재밌다. 근데 그 선녀 맡은 애가 여우짓을 해대는 거 보다가 가가지고 그냥 엎어버렸다는 거 아니야? 쟤 무서운 애야. 곰탱이처럼 보여도 순한 게 아니라니까. 학교 뒤집어졌댄다, 야. 그럼 고등학교 때 얘기 들었냐? 뭐야 언니? 그 야구부에서 무슨 쇼다리 투수를 하나 좋아해가지고 말이야. 쇼다리 어떡해. 그래. 그래서 지도 야구부에 들어간다고 1년 내내 글러브 끼고 다녔잖아. 쟤 아직도 손바닥에 군살 박혀있는 것도 모르지. 야, 어쩐지. 그래서 그렇게 힘이 세구나. 오, 좋아. 이루 견제.
언니 그래서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요? 어떻게 됐긴. 미안한데 축구부로 옮겼거든. 박사로! 에! 에! 바보 됐지 바보. 저 온다 온다 온다. 야 누구 주말에 나랑 근무 좀 바꿔주라. 맛 없어. 어? 진짜 맛 없다. 그리고 떡볶이 물 마셔. 맛 없다니까 언니. 니들이 친구냐? 저 집은 따로 비치해 놨거든요. 잠깐 쪽 책장에. 너 진짜 기관사 됐구나? 그럼. 야 나보다 비싼 차 보고 다니는 놈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그뻥 이제 좀 안 보고 사나 했다. 언제 제대한 거야? 작년에. 제대하고 부산에 계속 있었어. 야 아직 모르냐? 누가 따라오래? 야, 니네 집은 어딘데? 저기! 잘 가. 어? 현차! 나 너 만나려고 서울로 온 거야. 이건 운명이다! 헤어질 수 없어요. 당신은 내 이상형의 남자인걸요. 현채씨, 우린 맺어질 수 없습니다. 왜요? 왜 우린 맺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당신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